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학개론의 이제 숲길을 따라서 걷다가 이제 어느덧 이제 종착역이 이제 거의 끝길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135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수익 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요 수익 방식에서는 예, 수익 가액을 구할 때요 수익이라는 게 1년 동안 발생한 수익 있죠. 한해 동안 발생한 소득 기준할 수도 있고요. 보유 기간 중에 여러의 수익을 기초로 해서 이 수익 가액을 구하는데, 한해 소득을 기준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환원법이라고 그러고요. 예, 여러의 수익을 기초로 하는 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그 계산상에서는 주로 예를 많이 물어봤어요. 직접 환원법.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라고 그랬을 때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죠. 예. 요게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유 기간 동안에 미래 현금 흐름 있죠. 이거를 우리가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통상 여러분들에게는 1년짜리, 그래서 뒷페이지 136페이지에 가면 직접 환원법이라고 나오고요. 근데 한 가지, 얘한테 출제를 할 때는요, 출제자들이 직접 환원법이라고 쓸 때도 있고, 수익 환원법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의의를 보시면은, 얘가 이 수익 가액을 구한다고 그랬을 때요, 예, 요거는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인데, 요 순수익을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던 순영업소득이라고 요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를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이 138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수익가액 계산이라고 돼 있죠.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구하고자 할 때는요, 거기 보시면 가능 총소득 주어질 때 가유순 아시죠? 예. 요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 총소득을 5천을 줘요. 예. 그 다음에 공실 손실 상당액을 5% 주죠. 5천에 5% 하면은 250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유효 총소득이 4,750만 원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영업 경비를 빼란 얘기죠. 예. 그래서 영업 경비를 봤더니 유지 관리비가 가능 총소득의 3%죠. 예. 여기에 3%니까 150만 원.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안 들어가죠. 예. 그다음에 화재 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니까 들어가겠죠. 개인 업무비 안 들어가죠. 그러면 4,750에서 공제할 거는 250이죠. 그러면 얘가 4,500이죠. 그런데 환원율을 몇 프로 줬냐면 5%. 0.05로 할인하면은 9억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9억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환원법에서 계산 문제가 주어질 때는 우리가 이런 요령으로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론에서의 현금 흐름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이 수익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원율이라는 걸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환원 방법이라고도 있어요. 환원 방법. 예.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이제 두 가지 요소만 따진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순수익에 대해서. 순수익은 연간 수익을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통상의 이용 능력과 이용 방법에 의할 것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최유 이용 상태에서 구한 수익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이고 규칙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해야 된다고 돼 있죠. 계속적이고 또는 규칙적이고요. 또는 안전하고 확실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일시적인 이유는 안 돼요. 그죠? 이거 일시적인 이유는 안 되고, 소멸성 이유는 안 되는 거예요. 경쟁에 의해서 소멸되는 이유는 안 되고요. 이 연간 임대 수익이 확실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을 얘기하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을 때 1층 매장이 있죠? 이거 행사 매장으로 줄수 있죠?
왜 동네에 가시게 되면은 왜 저기 주방용품 세일합니다. 아니면은 속옷 같은 거 세일합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등산복 같은 아웃도어 이런 거뭐 세일하는데 이 행사는 주로 한 달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년 동안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달 동안에 사용료만 내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 규칙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일시적인 이윤이잖아요. 이것도 수익에 반영하면은 이 가격이 과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반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원율이라고 그랬을 때 원래는 이 수익 방식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죠. 환원율. 그래서 이 환원율이라는 것은요. 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치로 환원해 주는 이유래요.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예, 우리가 할인율로 쓰여지는 게 이게 환원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환원율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분의 순수익의 크기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익을 요렇게 반영한 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고요. 수익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얘가 10% 나오겠죠. 1억에 10%면 1000만 원, 20%면 2000. 그러니까 환원율은 그 부동산의 수익성의 크기를 구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환원율의 구성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본 회수율은 무슨 성격이냐면요. 요게 상각률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을 발생할 때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수익을 발생할 때 감가상각이 발생하겠죠.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수익가에 구하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예, 또 복잡한 거는 또 별로시고 예, 예전에 이거 가로놓기 정도만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도요. 예전에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총 투자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단위가 1,000원이죠. 천, 그죠? 만, 십만, 백만, 천, 어, 그러니까 총 투자액이 2억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요건 이제 구해보는 거예요. 환원율 구할 때. 요것도 이제 순수익이니까, 요렇게 우리가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얘도 가유순 쓸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 교재에서는 총 투자액은 얼마를 줬냐면 2억을 줬죠. 요게 2억이에요. 그러면 얘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연간 가능 총소득이 얼마냐면 1,950이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실이라는 걸 빼야 되는데 공실이 얼마냐면 50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연간 기타 소득이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50에서 50 빼면은 1,900인데 100을 더하면 얘가 2,000 나오겠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금액을 맞춰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야겠는데 영업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래요. 그러면 2,000에 40%면 800이죠. 예, 그러면 2,000에서 800 빼면 얘가 1,200 나오죠. 그러니까 2억분의 1,200이니까 얘가 6%. 요렇게도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이 요렇게 해서 수익가에 구하는 거를 최근에 출제를 했는데 거꾸로 오래간만에 요런 식을 통해서 환원율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대비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보시면은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성법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르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감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시험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활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장추출법은요, 환원율을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으로부터 환원율을 도출하는 방식이고요. 여기 조성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순수이율, 예,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이 있죠. 요거를 조정해서 구하는 것인데, 요게 무위험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자의 왜 요구 수익률 구성할 때 있죠?
예, 그런 내용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위험적인 요소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건이 있죠. 예, 그거를 감안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위험률에 대해서 플러스 한다는 얘기가 위험성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관리의 난이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성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에 대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니까 얘네들은 가치를 하락하는 요인이니까 가산을 지켜줘야 되고 마이너스를 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이란 얘기죠. 그래서 자금의 안전성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헌원율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환원율을 어떤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서는 명시는 돼 있어요. 근데 규칙상에서는 명시가 안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투자결합법은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물리적이니까 얘는 부동산이요. 토지와 건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와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서로 다르니까 각각의 수익률을 구해서 가중 평균한 것으로 쓰라 이런 얘기고요. 금융적인 투자결합법은 부동산이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각각의 수익률을 구해서 역시 가중 평균한 것으로 구하라 이런 얘기죠. 야, 그런 정도. 예, 더는 안 하니까. 그래서 물리적이니까 토지 건물, 금융적이니까 지분 저당, 지분과 저당으로 구성이 돼 있을 때 각각 발생하는 수익률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에르도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환원율을 계산할 때는요. 이 투자자가 최초에 투자한 지분 있죠? 그 다음에 보유 기간 중에 원리금을 상환했을 때 원금 상환한 것만큼 지분이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보유 기간 말에 부동산 팔았을 때 남는 차익 있죠? 가치 상승을 통한. 예. 이것까지도 환원율에 반영해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된다는 게 에르두법이에요. 예. 그래서 다만 여기 있는 에르두법은요. 세전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요. 세전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업소득세는 반영을 못해요. 요게 예전에 이론에서 물어볼 때 한번 나왔던 거고요. 부채감당법은 계산을 통해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요거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돈을 빌려갔을 때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로 나한테 빌려간 돈을 상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환원율을 구할 때요. 우리가 부대상이라고 그래요. 부채 감당률 예 곱하기 대부 비율 예 그다음에 저당 상수를 곱해서 그래서 부대상이다. 군부대 가면 상사 있다 그래서 이제 부대상이라고 그랬을 때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부채 감당률 주어지고요. 대부비율 주어지고 저당상수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부채감당률 2로 주어지고요. 대부비율이 만약에 40%면 0.44,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0.177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만 저당 투자자의 입장을 중시한 방법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론에서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부채 감당률이 예를 들어서 이걸 아마 10인가를 줬었을 거예요. 예, 주고 대부 비율에 대한 것을 예, 저당 상수는 0.1을 줬고요. 그래서 대부 비율에 대한 부분이 가령해서 뭐 10%를 줬나요? 10 곱하기 0.1이니까 1. 그래서 대부 비율에 대한 거를 0.5. 그렇죠? 예. 그래서 이뭐10 곱하기 0.5 하면은 0.5 나올 거 아니에요. 곱하기 0.1 이런 식으로 해서도 환원율을 도출하라고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어진 거 곱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안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예, 근데 만약에 혹시 얘들 이론으로 나오면 여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특징적인 것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수익분석법이라는 것은 임대료 산정할 때 쓰는 방법이라는 정도,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길로 가는 게 뭐냐면 감정평가 규칙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물건별 평가 방법이 있고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용어에 보시면은 원가법 나와 있죠. 적산법. 제가 이제 이렇게 구성해 준 거예요. 원가법, 적산법에서 구별하는 거는 원가법은 가액, 그 다음에 적산법은 임대료. 이게 바뀌면 틀리는 거고, 적산법에서 기억하실 거는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야 되는데 공제해서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고, 감가수정은 이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야 되는데 가산해서 그래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거를 포인트로 기억하시고, 거래사례하고 임대사례도 똑같아요. 거래사례는 가액을 산정하고 임대사례비교법은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시가 기준법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여기는 사정보정이 안 들어가요. 그걸 하나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줄에 시점수정이라고 돼 있어요. 사정보정은 왜 안 하냐면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보정 작업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수정이 들어가야지 사정보정이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를, 예,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하고 수익분석법이 있을 때, 자, 수익환원법은 가액을 산정하는 거고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것을,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상에서 얘네들은 다 출제를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시면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권이 있을 때 인근지역은 가치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거예요. 지역 개별요인을 공유한다면 틀리겠죠. 그렇게 해도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예, 그리고 동일수급권에 대한 것도 있죠.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는 개념이에요. 인근지역이 유사지역과 동일수급권을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권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또는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말한다는 정도는 용어상에서 활용하니까 요 정도는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용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물건별 평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제가 일단 기본적인 거는 묶어드린 거예요. 거기 보시면 원가법으로 구하는 것도 있죠. 예, 첫 번째 원가법으로 구한다고 그랬을 때 선원의 소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선이 뭐냐면 선박이에요. 그렇죠? 예, 선박 원가법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원이라고 그랬을 때 소가 뭐냐면 소경목님이에요. 지름이 작은 묘목이 있죠. 예, 얘도 원가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항공기, 건설기계 있죠. 얘들이 전부 다 원가법으로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한다고 그랬을 때요. 거기 보시면은 저거 과거에 일괄 동거 이렇게 해놨죠. 예, 여기 저가 뭐냐면 이게 자동차예요. 자동차인데, 예, 자거 이렇게 하기 힘들어서 저거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거 과거에 과라는 게 뭐냐면 과수원이에요. 과수원도 거래사례비교법, 그죠? 예. 그 다음에 일괄평가할 때 다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그리고 동거라고 그랬을 때 이 동이 뭐냐면 동산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하고요. 그리고 임대사례비교법은요, 임대료 구할 때 써요. 그래서 얘는 성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선박, 그 다음에 소경목님,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과수원, 그 다음에 동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수익환원법으로 구할 때는요, 기본적인 게 이렇게 드렸죠. 광수, 공수, 영수, 저수. 그죠? 그래서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다음에 영어권, 저작권, 예, 요래들은 전부 다 수익환원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물건별 평가에 대한 거를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요런 게 동산까지 있을 때 얘네는 효용가치가 없으면 다 해체 처분가액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통적인 거니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는 이제 구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가끔씩 나와요. 예, 이것도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고요. 오히려 감정평가 쪽이요. 정리만 좀 해놓으시면은 여기가 문제 맞추기는 더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길에 가시게 되면 이제 가격 공시 제도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가격 공시 제도 이제 하기 앞서서 여기서 이런 이제 물건의 평가를 할때 있죠. 요게 물건별 평가할 때 보게 되면요. 이게 원래 감정평가업자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다 바뀌어서 감정평가법인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법인 등은, 그쵸? 예. 선박의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는 다 감정평가법인으로 예,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길에 나오는 게 그게 가격공시제도죠. 자, 가격 공시 제도를 했었을 때요. 제가 기본적으로 토지는 우리가 표준지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주택에 대한 거는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을 때 단독은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여기 토지에 대한 거는 감정평가 법인이 우리가 평가하고요. 주택은 부동산원에서 평가하도록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법인이고요. 그러면 얘네 공시기준일이 있어요. 공시기준일은 여기서의 기준 시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거는 전부 다 1월 1일로 동일해요. 예. 그리고 결정 공시일이 주어져 있을 때요. 예. 여기 있는 표준지는 예, 2월 중에 하면 된다. 왜냐하면 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왜 그러냐면 2월이 윤달이 있잖아요. 예, 29일까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월 말이라 하지 않고 2월 중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개별 공시가는 5월 31일이고요. 여기 표준주택 가격은 1월 말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월 말. 예. 거기 우리는 이제 그게 분류가 안 돼가지고 같이 4월 30일로 돼 있는데 요거는 1월 말이고요. 얘는 4월 30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동주택도 4월 30일. 예. 요렇게 예,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에서 하나 놓으신 거는 얘는 표준과 개별을 구별하지 않고 얘는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전수조사. 왜냐하면 한 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표준주택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정 공시 주체가 있을 때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본 거죠. 국, 국, 국. 그래서 국시, 국시, 국이다. 그래서 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국장, 시장, 군수청장, 국장. 그쵸?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의신청은 결정 공시주체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만 시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개 들어간 애들만 시예요. 개 들어간 애들만 시로 간다는 거. 예. 그러면 이의신청에 따른 기간이 있겠죠. 예. 이의신청 기간은 예.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그죠? 예, 그러면 답변을 해줘야겠죠?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를 이제 기준에 썼을 때요. 예, 요거는 이제 국장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옆에 이 143페이지에 보시면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국공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대부분 잡종지이기 때문에 광대하다고요. 면적이. 그러니까 표준지로 선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표준지 선정할 때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이제 그 중에서 토지에 대한 것은 개별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애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농지로 사용이 되고 있다. 앞으로 향후 뭐 10년, 20년도 계속 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보는 거. 그래서 토지 용도의 안정성. 그죠? 그다음에 다른 토지하고 구별이 되고 위치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토지 구별의 확정성. 그래서 우리가 대중 안확이다. 글자를 따면. 그래서 토지인지 선정 기준은 그렇게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표준지를 우리가 선정할 때 첫 번째 선정 기준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 중, 안, 예, 확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평가 기준이 있죠. 조사 평가 기준에 보시게 되면은 자, 유사 토지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 거기 보시면 실제 용도 기준 평가를 하나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요. 언제 기준하냐면요. 공시 기준일 현재 이용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용도를 기준을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공시 기준일 1월 1일 있죠. 예. 예, 이 상태 기준으로 평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나지 상정 평가예요. 우리가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요. 지상에 뭐가 있더라도 건물이 있더라도 없는 거로 보고 해야 되고요. 지상권 등 같이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저하는 예, 이런 권리, 사적인 권리가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조사 평가 기준에서는 요거 두 가지 정도를 포인트로 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은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이라고 돼 있죠. 예, 공시사항도 꾸준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시사항 안에서는요. 6번에 가면 지세 있죠. 예, 이거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지번, 단위 면적당 가격, 그 다음에 형상, 지목, 지세, 지리적 위치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도 따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은 일반적인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는 거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3번 지문에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업무에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할 때도 기준이 되고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도 그 기준이 될 때 표준지 공시가라는 거 3번과 4번 지문을 가끔 써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이 신청은 좀 아까 설명한 거죠. 30일. 그렇죠? 예,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기억하시면 되냐면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돼 있어요. 요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것은요. 뭐를 기준으로 작성하냐면 얘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이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개별 공시가를 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것은 국장이 이거를 산정해서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토지 특성조사 비교 표준지 선정과 함께 개별 필지의 가격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가면은 개별 공시가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표준지 공시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데요. 예, 개별 공시가에 대한 내용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죠. 개발 부담금과 또는 그 밖에 그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지가 선정에 사용하도록 우리가 평가하는 건데요.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도록 돼 있죠. 근데 거기서 여기 알아두실 거는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가 불필요할 때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요게 시험에서 또 꾸준히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보니까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든가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있죠. 개별 공시가가 이거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거니까 부과 대상이 아니면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있죠. 예, 거기도 역시 이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표준지로 지정된 토지라든가 아니면은 개발 부담금에 대한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또는 국세라든가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까지도 시험상에서 언급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에서 이제 요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해요.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하단을 가게 되면 개별 공시가의 용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결정하거나 종부세 과세 표준액을 결정하거나 국유지의 사용료를 산정하거나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점 지가 산정을 할때 예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아닌 애들은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뒤에 가면은 개별 공시가 이의신청이라고 있죠. 역시 30일이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은 묶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가격을 공시하는 제도가 있죠. 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보게 되면요. 단독주택가격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거 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가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30일 똑같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표준주택 가격도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그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개별주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은 예, 여기에서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예,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공동주택 가격이죠. 예, 공동주택도 이제 국장이 우리가 적용을 한다라고 결정 공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뒤에 그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잘안 나오고요. 공동주택 가격 그 공시의 효력이 있죠. 얘가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 가격 산정할 때그 기준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이 아니라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이의신청은 역시 똑같이 30일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 특별한 게 없는 게 뭐냐면요. 이게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이 있고요. 집합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얘도 똑같아요. 결정 공시 주체 이거거든요. 그쵸? 이의신청도 국장. 그쵸? 시장군수구청장, 국장, 똑같아요.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 30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 시험에 언급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거 바꿔줄 수 있죠. 집합부동산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결정 공시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예, 이해를 해주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요러기에 대한 내용까지 예, 거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학개론에 대한 길을 한번 이제 숲길 한번 이렇게 쭉 달아보신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숲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다 보면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요. 그죠? 들어갔다가 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서 또 한참을 우회에다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개론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직진인 것 같아서 쭉 가다가 보면 갑자기 길을 잘못 들을 때도 있고요. 먼 길을 우회할 때도 있고, 그죠? 끝이 안 보이는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론에 대해서 학개론이라는 것도 기초 개념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반복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 길이 낯설지만 계속 하다 보면 여기까지는 금방 가죠. 그 다음에는 이 길보다는 여기가 아니라 이리로 가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단편하게 간단하게 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인 이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금은 이해해 주신다 그러면 여기에 이 길을 들어와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숲길을 정복을 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갖다가 들으셨을 때 여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소화할 수 있으시면 60 이상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학계론에 대한 논리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경제론이나 투자론이나 금융론이나 100번을 설명해도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내가 나가서 잘못 선택한 길을 갖다가 바로잡아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 숲길을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죠? 예. 노력을 잘 해주실 거를 당부를 드리고, 예, 그래서, 여기 부동산 학계론의 전반에 걸친, 예,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시간, 예, 이 부동산 학계론 숲길에 대한 강의를 전해드렸고,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예, 지속적인 한 번 더 재활용을 해서 반복을 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더 빠른 길을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 학계론에 대한 숲길은, 예,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